지금 니스로 가는 길이에요.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경유 중이고 가서 이제 화보랑 칸 영화제를 참석할 겁니다. 이따 봐요. 저는 지금 준비를 하고 니스 탐방할 거예요. 니스는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무슨 K-POP 공연 하러 왔었어요. 그때랑 지금이랑 바뀐 게 있어? 그때는 돌아다니지 못했지. 프랑스 남부 항상 오고 싶었는데 칸 영화제 덕분에 또 오네요. 어? 프랑스 남부의 비둘기는 갈색입니다. 이거 할 줄 아는 거 있어요? 그럼? 봉주? 봉주? 편집 포인트 나네. 불어는 진짜 어려워. 나는 여기서 직진 후 우회전하면 마세나 광장이에요. 여기가 마세나 광장인가요? 맞아요, 맞아요. 쭉 가면 여기가 플리마켓 하는데 맞지? 빈티지 접시, 빈티지 컵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옛날에 많이 샀었어요. 얘 너무 귀엽다. 귀엽지? 벌써 지친 것 같은데? 지칠 땐 뭐다? 젤라또다. 젤라또. 팬이 쪽지 줬어요. 팬분이 쪽지 주셨어? 언니, 얼마인 잘 듣고 있어요. 오늘 아침에도 들었어요. 감사합니다. 이런 쪽지 정말 귀여워. 막 피스타치오 아니면 초코, 헤이즐넛 이런 거 좋아했는데 요즘 또 약간 샤베트 같은 새콤한 거? 상큼한 거?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. Thank you. For me, pistachio and lychee. Cone.
다이제 같은 거다, 그치? 근데 한국 과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그래도 하나 사볼까? 초코 쿠키? 초코 쿠키? 이거 살까? 이거 살까? 아니면 둘 다 살까? 둘 다. 쿠키 두 개. 당첨. 바다는 찍어줘야죠. 제가 좀 찍거든요. 오, 잘 나왔어. 이게 집주인인데. 아, 모델이 좋아서 잘 나온 거지. 이제 마지막 착장을 입으러 갑니다. 저는 지금 조식 먹으러 갑니다. 조식 먹고 좀 쉬다가 칸으로 넘어가요. 내일 레드카펫이니까요. 아침에 야채 먹으면 일정이 어떻게 돼? 내일 오전부터 준비해서 이제 낮에 컨텐츠 촬영하고 인터뷰 같은 거 하고 사진 촬영하고 그다음에 레드카펫 반응하고 공식 상영 하고 애프터 파티 리셉션 이런 게 있지? 뭐 하고 자고 약간 하루가 안 끝나는 느낌이야. 잠깐 자고 일어나면은 포토콜 공식 기자회견 칸에서 만나. 저는 지금 머리를 세트로 말고 헤매를 완성해서 옷을 갈아입을 거예요. 이제 곧 레드카펫이라서 헤어 메이크업 준비하기 1시간 전까지 어떤 드레스를 입을지 엄청 고민했는데 기대해주세요.